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죠. 청주에서만 8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준비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20개가 넘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경동 홍골지구입니다. 개발 이익을 노린 이른바 벌집을 제외하고는 도심 속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대산업개발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최고 28층, 900여 가구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오는 11월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주시의 인구를 어떤 그 세종시로 유출을 막는 저는 방파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좋은 아파트로서 한번 그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바로 옆 서현지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이 980가구 규모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지구만 8곳에 12,000여 가구. 벌써 방서지구와 호미지구, 사천지구는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구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어떤 사업 자체가 지금은 시대의 트렌드고요. 이 같은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은 공영 방식에 비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하지구는 구역 지정에서 보상까지 7년 넘게 걸렸습니다. 청주에서만 14개 지구가 추가로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 장밋빛 전망만은 아닐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